금일자 최고 금리의 예금 특판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픈한 상품이 되겠고요. 1, 2, 3 금융 통틀어서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오늘 발매한 상품 중 최고의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상품은 4.4%의 예금 상품입니다. 한도 소진 시에 종료되는 한도 상품이니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회기, 휘경, 새마을 금고 상품이고요. 예금 특판 상품으로 12개월에 4.4%를 지급하는 특판 상품입니다. 이 금리 부분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면에 있는 대출 금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금 수신을 해서 그 수신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놔서 예대금리 차를 먹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분명 예대차를 두게 됩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 예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낮아진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지요. 현 시점에서 내게 맞는 기간과 금리를 선택하신 후에 나에게 맞겠다 싶으시면 접근해 보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품 분류는 예금 특판이고요. 금리 연 4.4%. 작년 하반기에 5, 6%를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금리일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상품이 최고 금리입니다. 기간은 12개월이고요.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에 종료되는 한도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지만 우리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MZ더뱅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보호하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이고 만기 일시 지급식 상품으로 만기 일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 실태 평가 작년 기준으로 2등급 평가가 되어 있는 새마을 금고입니다. 위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회기, 휘경, 새마을금고 본점,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 중앙선, 그리고 경춘선이 만나는 회기역 1번 출구에서 337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 약 300m 정도 도보로 4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자 계산 해보겠습니다. 예치금액 5천만 원으로 하고요. 예치 기간은 12개월, 1년 이자율은 복리 4.4%로 일반 과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금 합계 5천만 원에 세전 이자는 224만 4,913원. 이자 금액 참고하시고요. 우대 이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0.3%의 우대 이율이 지급이 되고요. 총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항목마다 0.1%씩 우대 이율을 지급해서 총 0.3%의 우대 이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한 경우에, 두 번째, 만기일 전일까지 1회 이상 로그인한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체 거래 실적이 6회 이상인 경우에 각각 0.1%씩 도합 0.3%의 우대 이율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상 모바일 통장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상상 모바일 통장 계좌 개설 후에 해당 금리 4.4%였죠?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율과세일 수 있는 분들은 출자금,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거주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지에 소속이 돼 있으면, 해당지에 속해 있으면 이 부분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율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더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